이슈입니다. 야, 두 번째 이슈 진짜 너무 웃겨요. 아, 나 진짜 웃겨 죽을 뻔했어. 앞으로 어떡하지? 응? 국힘당 전당대회 그 토론회가 서로 토론이 오늘로서 끝났습니다. 아, 너무 아쉬워. 진짜 너무 재밌는 이런 드라마를 만나가지고 그 드라마를 확 구경했던 지난 일주일은 너무 즐거웠어요. 드라마 끝났네. 앞으로 어떡하지?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 토론이거든. 어제 오늘이 마지막 토론. 근데 오늘 마지막 토론까지도 난리가 났지, 난리가. 야,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이 뭡니까? 국힘당 그 전당대회 경선한다고 하면서 논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뭐였지요? 입씹. 한동훈이 김건희 문자를 씹었다. 씹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뭐라고 할까? 김건희도 엄청 문제가 됐고, 당도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 근데 그 문자는 누가 공개한 겁니까? 원희룡 쪽에서 공개한 거잖아. 원희룡 쪽에서. 사실 요번에 한동훈이 나경원 그 청탁 취소, 공소 취소해달라고 그 공개한 거 문제 많지요. 근데 그거만큼 원희룡이 사실은 김건희하고 한동훈 문자 공개한 거 이것도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분위기 보면은 원희룡보다 한동훈을 막 욕하는 분위기였지.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왜 너희들은 다 하면서 내가 뭐만 하면 난리야. 그런 입장이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애가 지금 마음을 독하게 먹고 지금 막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입씹 논란 있었고, 그러다가 또 그거와 함께 이 문자, 이 댓글 부대 논란 있었지, 댓글 부대 논란 있었고, 그러다가 또 어떤 논란이 있는 겁니까? 뭐, 막 배신자 논란, 색깔 논쟁 막 있다가, 갑자기 원래는 원희룡하고 한동훈하고 엄청나게 싸우는 분위기였고, 그냥 옆에서 나경원은 거드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원희룡 한동훈은 문제가 없고요, 갑자기. 문제 없는 건 아니지만 갑자기 조용해지고 나경원하고 한동훈하고 어제 오늘 아주 강력하게 붙었죠. 강력하게. 왜냐면 CBS 토론에서 한동훈이 나경원이 계속 한동훈한테 왜 응? 이재명 대표 구속을 못 시켰냐 따지니까 한동훈이 아,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개별 사건에 개입하냐 개입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그냥 끝나는 거야. 근데 그 나경원이 이거를 집요하게 계속 반복해서 물으니까 한동훈이 얘기하면서 아니 나경원 의원도 나한테 본인 재판 관련해가지고 그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냐. 그게 개별 사건이고 내가 그때 거절했지. 그냥 그때처럼 지금도 개별 사건은 내가 못하는 거야. 비유한 거야 비유. 하나의 그 비유를 든 거지. 근데 하필이면 왜 그걸 비유를 들어? 나경원 열받죠. 지금 이것 때문에 민주당은 나경원하고 한동훈을 고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뭐 우리가 봤을 때는 한동훈이 내부 고발한 거니까 박수 칠 만한 거지만 지들끼리 봤을 때는요, 이거 완전히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당을 완전히 뽀개버리는 거지. 그래서 어저께 KBS에서 대박. 5차 토론을 했어요. 어저께. 그저께 CBS 문제가 있었고, CBS에서 그 공소 취소해달라 그 문제가 있었고, 이제 하루 지나가지고 어저께 KBS에서 토론이 있었는데, 여기서 당연히 또그 문제가 나왔겠죠? 나오면서, 아니, 패스트트랙 그 기소하는 게 맞냐, 막 따졌어. 근데 여기서 한동훈이 또 한마디 했죠. 대박. 패스트트랙 자꾸 패스트트랙 뭐 기소 문제 하고 나한테 패스트트랙 기소할 거냐 안할 거냐 왜 기소했냐 따지는데 여러분 그 기소 한 총장이 누구냐면 바로 윤석열이다. 그래 버렸어요 이번에. 이번에 아예 어저께는요 윤석열까지 끌어왔죠. 그거 기소한 게 지금 나경원은 계속 패스트트랙 선거법 위반 이거 가지고 기소한 게 옳은 거냐? 사과하라! 막 그러는데, 한동훈이, 그거 기소 누가 한 거냐면, 그때 총장이 윤석열입니다.
얘기해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났죠. 저 새끼가 어저께는 나경원한테 어? 공소시효 갖고 난리 치더니 오늘은 대통령을 끌어들였다고 막 지금 막 난리야 난리 이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 그 5차 토론 끝난 다음에 원희룡이가 막 신났지. 원희룡 겉으로는 막 욕하면서 속으로는 신나죠. 한동훈이 막 뭔가 폭로할 때마다 얼마나 신나. 어? 저렇게 말함으로써 저 새끼는 배신자. 우리 편 아니야.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원희룡이 바로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 토론 끝나고 헬마우스. 패스트트랙 가짜 사과로 동료 의원과 당직자 등 당원들의 가슴을 후벼파더니 이제는 대통령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한동훈은 당원으로서도 자격 미달이다. 이러면서 공격을 막 하는데 대박은 오늘이었죠. 오늘 또 했어요. 아 오늘 너무 재밌어. 오늘 이걸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법사위를 봐야 되는 건지 진짜 옛날에 막 영화 보기 힘들 때 어렸을 때 재밌는 영화가 어? 7번과 9번을 살 때 11번을 살 때 아 어디 봐야 돼? 막 그런 분위기죠. 근데 오늘 아 대박입니다. 대박. 오늘 대박. 오늘 아침에 법사위 여러분 보셨습니까? 전 봤거든요. 오늘 아침 처음 시작할 때 진짜 난리도 아니었죠. 난리도. 나경원이 그 국회 선진화법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법사위를 막으려고 야당 의원들이 법사위 이 뭡니까 회의장 밖에서 이거 방해하고 난리치고 하다가 전현희 의원이 다쳤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다치지 않고 회의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회의장 들어가는 거를 막는 것만으로도 범죄인데 아예 다쳤어. 그래서 얼굴을 다치고요. 허리를 다쳤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큰 중범죄예요. 그래서 오늘 정청래 위원장이 전현희 의원을 직접 불러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이거를 형사 고발하기로 했어요.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또 요 문제가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이거 또 재판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경원은 잘 됐지. 왜냐면은 어제까지는 사실 의원들은 모르겠어요. 나경원이 4년 전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문제가 됐고 그거 가지고 한동훈한테 나 봐줘 하다가 지금 문제가 된 거를 막 말하는 게 굉장히 좀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4년 전과 같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경원이 한동훈한테 물었어요. 패스트트랙 오늘 또 문제가 있었는데 아니 오늘 또 법사위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 민주당이 고소고발하고 검찰이 기소하면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한동훈이 아 나는 그거를 최대한 다 해갖고 막겠다. 그런데 내가 지금 정치인으로서는 막겠지만 나경원 너는 나한테 부탁할 때 정치인도 아니고 한 개인으로서 개인 차원에서 나한테 부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경원이 열받아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부탁한 거야? 어? 내가 대의를 위해서 민주당 의원, 이 국힘당 의원들 지금 20명 넘게 지금 여기에 있어서 내가 대신해서 한 건데 내가 나를 위한 거야? 라고 막 개 난리를 치고 개 난리를. 근데 이거는 기사로 보면 재미가 없어요. 기사로 보면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하냐? 한동훈이 나경원을 겨냥해서 다만 당시 나 후보는 당직도 아니었고 개인 차원으로 제게 부탁한 것이었다 하니까 나경원이 격양된 목소리로 제가 제거만 빼달라고 했느냐 똑바로 말하라 저를 이렇게 모욕할 수가 있냐라고 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글로 보면은 이해가 안 돼. 이거는 직접 영상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내가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아 영상 내가 편집해야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경원이 자기하고 한동훈하고 이 논란이 된 영상이 있어요. 한 2분 되는 거. 그거를 자기 유튜브에 올렸어. 한동훈 후보의 거짓말 용납할 수 없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이 나경원한테 제가 볼 때는 유리한 영상이 아니거든요. 이걸 왜 올렸을까? 한번 봐보세요. 근데 이 새끼 한동훈은요. 사람을 열받게 하는데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정말 싸가지가 없고. 참
여러 가지 참 문제가 많습니다. 나경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 오늘 토론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다시 소리를 꺼놨네. 자, 그러면 만약에 기소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공소 취소 요구 하시겠습니까? 전 정치인으로서 이거는 뭐 말하는 거냐면 오늘 거. 지금 내 거 말고 오늘 아침에 법사위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민주당이 고발하고 검찰이 이제 기소했을 때 그러면 이거 공소 취소를 위해서 너가 노력하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기소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공소 취소 요구 하시겠습니까? 전 정치인으로서 당으로서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저는 예?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27명의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네.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네. 네? 네?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27명의 의원들이 기소되었고 우리 거를 공소 취소하려면 야당 의원도 같이 공소 취소를 해야 되니까 그걸 같이 해달라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제 것만 뺄 수 있습니까? 지금 개인 차원의 부탁이요? 개인 차원의 부탁? 당사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 내용을 공소 취소하다가 요구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자, 그거 국민들이 보고 그러니까 다른 국민들이 그러면 자기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우리 장관에게 그럴 뭐 수 지금 당대표가 되면 아, 본인이 우리 당 의원들 공소 취소를 요구하겠다고요? 저는요 전직 원내대표로서 27명을 대표해서 우리 당 의원 보좌진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린 말씀을 겁니다. 말씀을 왜곡하시네요. 그리고 그때 상황이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밀실 개인 차원의 부탁. 아니 제가 개인 비리입니까 그게? 저는 이렇게 저를 모욕하는 것 아니 똑바로 말씀하세요. 똑바로 네. 말씀하세요. 제가 개인 차원의 부탁이라고요? 예. 제가 왜 개인 차원의 부탁을 합니까? 무슨 말씀? 제가 했다는 말을 그대로 옮겨보세요. 지금 그러면. 아니 그게 개인 차원의 부탁이라고요?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건 안 되는 안 겁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 국민들이 그걸 보고 계십니다. 개인 차원의 뭐라고 부탁이라고 밖에 생각하시지 못하는 분하고는 분이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정말 공소 취소를 요구하실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인 대박 아닙니까 진짜? 아, 나 너무 웃겨. 두 가지가 웃긴데 나경원이 말하는 게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슨 공소를 취소하라고 해. 여기에 있어갖고 한동훈 말이 맞지. 그게 너무 웃기고 두 번째 한동훈의 태도. 내가 개인적으로 부탁했습니까? 네. 네 하는데 아 웃겨 죽겠어요 진짜. 아 이 재밌는 거를 오늘 이후로는 볼 수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 전당대회를 좀 더 한 일주일 연장하면 안 되나? 나경원이 완전 화났어요. 너무 화나가지고 오늘 페이스북에 바로 또 글을 썼습니다. 글을 썼는데 원래 나경원하고 이렇게 한동원하고 붙을 이유가 없거든요. 아니 지금까지는 어땠냐면요. 원희룡하고 한동훈이 붙고 만약에 이게 1차에 한동훈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데 1차에 안 되면 나경원이 한동훈과 함께 할 수도 있다. 막 그랬었거든. 나경원은 어떻게 보면 한동훈한테 좀 범 같은 이 뭐라고 할까 이런 비윤 쪽으로 포함되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원희룡은 나경원은 날 지지할 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완전히 반환으로 돌아섰죠. 패스트트랙 투쟁은 나경원이라는 개인의 사건이 아닙니다. 27명의 의원과 보좌진 심지어 야당 의원도 기소가 됐다. 한동훈 후보는 우리 당의 대표는커녕 당원 자격도 없다. 정치인으로서 갖춰야 될 최소한의 동지의식도 없다. 한동훈 후보에게 더 이상 속으면 안 된다. 오늘 토론회에서 드러난 한동훈 후보의 실체를 널리 알려달라. 우리 당원과 국민은 한 후보의 민낯을 알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 대박. 대박. 근데 이게 나경원이가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했을까? 무리한
얘기를 해. 어떤 거냐면 왜 이재명 못 잡아놨어? 그 얘기 하나. 두 번째는 왜 공소취소 왜 안 했어? 그거거든요. 근데 공소취소는 원래 한 덩어리 끄라는 바람에 나오게 된 거고 처음에 이 모든 발단은 이재명을 왜 잡아놓지 못했냐 그거였는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법무장관이 어떻게 잡아놔? 그리고 어떻게 대놓고 이런 얘기를 질문을 해? 근데 나경원이 이 질문을 왜 했을까? 왜 했을까? 나경원이 진짜로 머릿속으로 아, 법무장관이 그때 이재명 잡아놓는데 역할을 했어야지 그렇게 본인이 정말로 생각하고 있을까?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수 유튜버들 있죠. 보수 유튜버들이든가 보수 뭐 서성욱 변호사라든가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면 보수들이 이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법무장관 때 왜 이재명 못 잡아놨냐. 그거 갖고 한법이발 엄청 많이 하거든요. 지금 그 사람들한테 어필하려고 하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나는 당신들과 같은 생각이다. 그거 어필하려고 하는 거지. 이거 만약에 나경원이가 판사 출신인데 진짜로 법무부 장관이 왜 이재명 못 잡아놨냐라고 따진다면은 이거는 진짜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런데 하여간 지금 당내 그런 당원들 이 지지를 받기 위해서 저 보수 유튜버들 따르고 있는 사람들 지지 받기 위해서 이런 무리수를 둔 건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한동훈이 우세라는 게 아직 분명해 보인다는 거죠. 제가 그런데 궁금한 거는 한동훈이 당대표 될 수도 있어. 아, 될 것 같아. 그렇죠?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그 전까지는 한동훈 특검 했을 때 아, 이거 통과되겠어? 그랬었는데 야, 이러면은 한동훈 특검 최소한 나경원은 찬성하지 않을까? 한동훈의 이런 한동훈 이런 싸가지 없는 모습을 야당을 향해서 할 때는 문제가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당내 같은 편끼리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정말 질리거나 아, 저 새끼 진짜 안 되겠다. 그런 사람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왠지 한동훈 특검은요. 진짜로 야 통과될 수도 있겠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당대표가 되거나 안 되거나 다를 텐데 당대표가 만약 안 된다 한동훈이 그러면은 통화될 것 같아. 당대표가 안 되면. 당대표가 돼도 불안하고. 야, 그래서 한동훈 특검 이거 야 통화될 수도 있겠다. 근데 한동훈 특검 통화되면요. 윤석열도 거기에 연관이 있거든요, 사실. 검언유착 문제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 조국 장관이 그 조국 혁신당에서 한동훈 특검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한동훈 특검과 윤석열 특검이 같이 올라가면은 그거 가지고 아마 서로 통과될 수 있다 막 그래서 얘기할 때는 제가 아이 말도 안 되지. 왜냐면 한동훈 특검은 윤석열 특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갖고 나는 한동훈 특검은 통과될 수가 없다 생각했어요. 윤석열 특검 통과될 수 없는 것만큼 한동훈 특검 통과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그게 윤석열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꼴은 보니까 야 이거 통과될 수도 있겠는데 여차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지금 뭐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은 재밌어 죽겠어 아주. 오늘 민주당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황정화 대변인이 나와갖고 한동훈과 나경원에 대해서 고발 검토하겠다. 아, 고발해야지 무슨 검토야. 근데 재밌어 표현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나 후보의 공소취소 청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불법 댓글팀 운영, 사법청탁 의혹 등 범죄 세력의 자백으로 생각하고 당 내부에서 두 후보에 대한 법률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아, 지금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얘네들이 하고 있는 거는 당내 경선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범죄 세력의 자백. 아, 자백을 했는데 이거 고발해야죠. 고발하겠다는 거죠. 고발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슬퍼 죽겠어요.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가 오늘 사설이 나왔는데 막 지금 막 둘 다 죽으려고 그래. 괴로워갖고. 동아일보. 여 댓글팀, 여론조성팀, 공소취소 논란, 주워 담을 수 있겠나? 지금 국힘당이 공소취소 청탁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공소취소는 동아일보는 기본적으로 나경원한테 비판적이에요. 공소취소는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때 예외적으로 검사가 하는 것이다. 나 후보가 자신의 문제든 당의 문제든 비공개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취소를 요청했다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을 우선 합니다. 그러면서 한동훈도 그거 가지고 당내에서 비판을 받으니까 갑자기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한 발 뺐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경박하다. 경박하다는 비판을 명쾌 어렵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주워담기 어려운 의혹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김건희가 댓글팀 활용했다 한 표현도 그렇고, 어? 그 외에도 장해찬 나와가지고 내가 댓글팀이었다 외친 것도 그렇고, 지금 여당 스스로가 사법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초반에는 배시대 정치를 놓고 설전을 벌이더니 김건희 입집 문자 씹었다 그거 가지고 내탓 공방 벌이다가 갑자기 색깔론, 어? 야, 한동훈 네 주변에는 다 왜 좌파 출신들이야? 그러고 있더니 갑자기 육탄전. 그러면서 동아일보가 하는 이 좌절이 뭐냐? 누가 새 대표가 되든 당이 사본 오열된 상태에서 사법 리스크까지 감당하게 될 공산이 크다.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당 눈앞에 당권 다툼에만 몰두한 후보들이 좌초한 일이다. 지금 이 문제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민주당이 이번에 이거 한동훈과 나경원 고발 안 하면 이거 문제 많은 겁니다. 동아일보가 볼 때는 야 이거 다 전당대회 끝나고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조선일보 마찬가지입니다. 108석 소수당된 것도 모자라서 아예 쪼개지려고 하나. 야 지금도 108석밖에 안 돼갖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 지금 당을 아예 지금 뭐 분당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조선일보가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사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으로선 소수 야당 시절 집권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나경원과 당시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 위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후보가 나경원한테 너무했다라고 얘기를 해. 조선일보는 조금 더 나경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가지고 이 일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자해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도를 넘는 내분의 근본 원인은 당대표 경선이 윤석열 대통령 대 한동훈 후보의 싸움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이다. 지금 이거를 나경원 원세론 문제가 아니고 결국 한동훈과 윤석열이 싸우고 있다는 거죠.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의 패배로 108석 최약체 소수 정당으로 전락했다. 지금도 아무 일 할 수 없는 약지 정당이 표현 진짜 웃기죠. 지금도 아무 너희는 지금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지 정당이야. 그런데 지금 분열까지 한다는 거야? 이건 파국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따위 정당이 지금 국적을 책임진 집권당이라는 사실이다. 야 대단합니다. 오늘 조선일보 아주 명사설. 야 오늘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가 아주 명사설을 썼어요. 이따위 정당이 어떻게 집권정당이냐 그러고 있는 거죠. 아 재밌어. 그래서 전당대회 결과가 이제 아마 이제 모바일 투표 시작하고 28일 날 결과 나오는데 그 결과가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그 결과와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대로 이게 끝나는 게 아니죠. 한동훈이 만약 된다. 그러면 한동훈 된 거를 그냥 보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만약에 원희룡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 너무 재밌어, 지금. 너무 재밌어갖고, 정말 오래간만에 막장이지만, 아, 어떻게 맨날 좋은 영화만 봅니까? 가끔은 좀 이런 막장 영화. 응? 이런 정말, 뭐라고, 쓰레 같은 영화야, 쓰레 같은 영화, 그냥. 폭력이 난무하고 정말 볼 가치도 없지만 가끔은 그런 영화 보는 게 또 재미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그런 재미있는 영화를 본 것 같아가지고 매우 아쉬운데 이제 그래도 여러분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28일 이후에 속편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